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한번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을지의 연습이 일단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끝이 났고요. 그리고 이제 26일부터 29일까지 29일까지는 이제 군 훈련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을지 연습 중에 이제 과거하고는 다른 점은요, 실제적인 야외 기동 훈련이 이제 대폭적으로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서 늘어났고, 또 하나는요, 이제 북한의 핵 공격, 지금까지는 북핵 대응과 관련된 일반론적인 훈련은 작년에도 한번 했는데,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으로 이제 공격했을 때, 즉 핵전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이런 훈련은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실시가 됐고요. 또 하나, 이번 을지 훈련 중에 처음으로 실시된 것은 지금 이제 이 가짜 뉴스와의 전쟁 시대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통상적인 이제 군사 무기를 가지고 이제 전쟁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심리전, 여론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이 가짜 뉴스를 가지고 AI까지 나오다 보니까 요게 이제 가짜 뉴스와의 전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을지 훈련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런 가짜 훈련에 가짜 그런 그이 뉴스를 통한 이 북한의 심리전, 여기에 대한 대응 차원의 훈련도 처음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나름대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그런 훈련이 아니었나 생각이 돼서, 요 가짜 뉴스 여러분들 뭐 이미 중동전이라든가 중동에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관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에서 이 가짜 뉴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리고 이제 이건 국제적인 측면이, 우리 국내 정치에서 가짜 뉴스 메이커의 1등이 누구죠? 이재명 조국이잖아요. 이런 인간들. 예. 그래서 이런 그 지금 현재 야권발 가짜 뉴스도 상당히 심각해요. 북한 가짜 뉴스 못지않게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자,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지금 이제 이 보도 내용들, 또 전문가들의 평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도 마침 어제 조선일보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요 가짜 뉴스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유형이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저하고 뭐 오랫동안 또 전화 통화를 했어요, 담당 기자하고. 근데 이제 제가 또이 담당 기자하고 나눈 내용이 오늘 조선일보에 실명으로 또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김문수 청문회가 가까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 서면으로 몇 가지 주요 현안, 그리고 또이 김문수 후보자가 과거에 했던 발언에 대한 민주당 측의 시비, 이런 거에 대한 입장문이 나왔는데, 요것도 소신 있는 그 원칙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더민주 혁신회, 이게 이제 개딸들이 중심이 돼서 모여있는 아주 최고 개파 모임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걸 좀 바꾸는 모양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이가 대놓고서 직격을 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민노총, 그야말로 대법원에 가서까지 대망신을 당했어요. 완패했습니다. 민노총의 이 불법, 이런 일종의 이제 그 노조의 갑으로서 이 갑질 행위, 그야말로 이 민노총 노조원들을 많이 채용하라고 하는 압박, 이거는 뭐 그동안에 현장에서의 뭐 관행처럼 돼 있고, 민노총이 그걸 요구하면 또안 들어줄 수 없는 그런 나쁜 관행이 거의 뿌리 박혀 있었는데요. 드디어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완전히 불법임이 확인이 최종적으로 됐어요. 이거 민노총 빨리 없애야 돼요. 민노총 전교조 요런 요거 싹다 없애야 되는데 참 큰일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좀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을지 훈련, 아까 이제 이 모두에서 이제 핵심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에 이 을지 훈련이 이제 핵심, 뭐라 그럴까요? 과거 훈련과 비교해서 좀 다른 점, 요 점은요, 지금 이제 이 을지 연습하고 국가 비상 대비 태세를 이번에 이제 점검하게 됐는데, 이번에 을지 연습 중에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요, 그동안에는 북핵 대응 훈련은 북한의 핵에 대응한 훈련, 일반론적인, 그러니까 로키의 대응 훈련은 작년에 처음 실시가 됐고요. 이번에 두 번째로 이제 이핵 훈련이 있는데, 이번 이 을지 훈련에 이 북한 핵과 관련해서 작년하고 다른 점은요, 북한이 실질적으로 이제 핵으로 공격해 왔을 때 그때 상황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요 훈련이 처음으로 실시됐다는 데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는요, 그다음에는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가짜 뉴스. 지금 이제 가짜 뉴스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가짜 정보, 조작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요 훈련을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도 윤 대통령이요, 이번에 이제 지상작전사령부를 현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방문을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말이죠. 우리 같은 경우는 특히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가장 가짜뉴스를 잘하는 데가 이 북한인데, 이게 이번에 이제 지상작전사령부 을지 연습본부를 방문해서 윤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짜뉴스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형태가 있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지금까지 이제 전쟁이라고 하면 정규전, 그 다음에 비정규전,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 심리전 이 정도 했는데, 지금 이제 이 사이버전과 관계없이요, 별도의 가짜뉴스를 통한 심리전 여론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조선일보가 자료화면을 통해서 이제 정리한 내용인데요. 우선 전황과 관련해서 가짜뉴스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뉴스 중에 하나는 대통령과 군 지휘부가 후방으로 도망갔다. 지금 완전히 전쟁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전반 지역의 군이 완전히 전멸했다. 그리고 미군이 철수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이게 제일 심각한 이 전황 관련 가짜 뉴스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후방을 교란시키는 가짜 뉴스 중에 하나로서는 원자력 발전소가 북한에 점령을 당했다. 그리고 북한에 동조하는 반란도 일어났다. 이런 이제 후방 교란 작전. 그 다음에 이제 모호성 전략인데요. 일본이 한국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한일 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났다는 것이죠. 자, 왜 그러느냐. 이 한일 관계가 파탄이 났다는 얘기는 한일 3국 안보 협력 체제에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북한 침략을 막아낼 재주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호성 전략.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를 보냈다. 그러니까 이제 군이 확장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도와주니까 북한에 유리한 전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정수시설이 파괴돼서 일부 지역에서는 이 수돗물이 공급이 안 된다. 이게 민심을 자극하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식의 가짜 뉴스를 우리가 이제 특히 경계해야 될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이 가짜 뉴스는요, 이미 이제 우리 윤 대통령도 지금은 특히 이제 북한의 경우에는 이런 정상적인 정규전 이외에도 이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군사력과 사이버, 그 다음에 이런 가짜 뉴스를 총동원한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지금 전쟁 양상이 바뀔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각별히 대응해야 된다. 이런 지시를 했어요. 그런 지시 중에 이제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 가짜 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 뉴스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 중에 하나가 바로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그런 내용의 가짜 뉴스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가짜 뉴스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짜뉴스와 관련해서는요, 그 정도로, 특히 이제 이게 왜냐면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이 군에 미치는 사기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가짜뉴스는 철저하게 골라내야 되겠고,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요, 국방부가 주관해서 관계기관, 국정을 포함해서 이 관계기관의 합동, 이 가짜뉴스, 이제 미스인포메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조작뉴스. 요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이런 이 계획까지도 이번에 처음으로 검토가 됐어요. 그 정도로 이 가짜 뉴스와의 전쟁이 굉장히 시급하다. 요거를요, 이 국내 뉴스로 이제 전달해 드리면, 구도를 바꾼다면, 이 가짜 뉴스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많이 봤어요. 제일 큰 게 2008년대 광우병 사태 아니겠습니까? 거기 미국 소고기 몸 자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해서 머리도 송송 뚫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짜 뉴스부터 시작해 갖고 사드 전자파가 신체에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로 성주에 사드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참외도 전자파, 참외한테도 전자파가 가가지고 그 성주 참외를 보면 또 이게 인체에 해롭다. 요런 뭐라 그럴까요? 괴담까지 만드는 게 현재의 야권의 세력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광우병 때문에 정권이 흔들렸잖아요. 사드 때문에 마찬가지. 그래서 사드 때문에 산불 약속까지 해왔잖아요. 이 문재인이가 완전히 대한민국의 외교 주권을, 그러니까 지금 요즘 이재명이가 일본 주권이 있느냐 없느냐 일본에 대해서, 예, 그리고 이종찬이도 거기에 합류하고 있잖아요. 이런 인간들. 그러니까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사드 사태 나갈 때는 외교 주권을 완전히 문재인 이 인간은 다 포기해버렸어요. 산불 절대로 더 두려우지도 않고, 미국의 이 MD 망해도 우리가 참여하지 않고, 그리고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의 변환도 추구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약속했잖아요. 이게 외교안보 군사주권을 갖다가 포기한 거 아니에요? 바로 민주당 정권에서 그런 국가 외교권, 국방권을 포기한 그런 그 인간들인데, 우리 현 윤석열 정부한테 일본과의 관계,
야, 이런 거를 갖다가 지금 친일 정권으로 몰아붙이고 있고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자, 그리고 지금 들어와서는 이제 뭐냐? 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대통령실에서 지금 사과하라 라고 했더니, 아니 뭐 먹긴 놈이 뭐더 성질낸다고 말이죠.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사과라니까 무슨 소리냐? 지금 현재 우리 한반도 이 해역에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4, 5년 후에 들어올 건데 왜 벌써부터 사과하라고 하냐? 이런 이제 논리로 또 공박을 하고 있고요. 하나는 지금 일본 정부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정보를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는 주제에 무슨 소리냐? 또 요렇게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고, 또이세 번째로는 또 뭐냐? 지금 이제 독도와 관련된 시내, 이 특정 지역에 조형물이 있는데 이거를 다 철거시킨 거, 이거 친일 정권 아니냐? 요런 식으로 지금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거 하나도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실시간으로 지금 현재도 일본 도쿄 전략으로 또 전부 방사능 자료를 지금 받고 있어요. 예. 그리고 4, 5년 후에와, 지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그만큼 무능한 거예요. 예. 4, 5년 후 아니라 40년 후에 오더라도 AI를 가지고, 또 AI가 없더라도 요거는 충분히 시뮬레이션, 작업을 통해서 4, 5년 후 아니면 10년 후에 이 태평양을 뱅뱅 돌다가 우리 한반도 수역으로 건너왔을 경우에 이 방사능 수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 다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0.0007 미크롤, 저 100크롤, 이 100크레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러니까 뭐 무시해도 상관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고려의 가치가 없는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예, 4, 5년 후에 온다 하더라도. 근데 마치 4, 5년이 지금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모른다. 돌아와 봐야 안다. 이렇게 또 제2단계 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게 민주당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거 사과한다고 사과할 이유도 없고, 또 이재명이가 또 그동안에 우원식 이런 인간들, 얼마나 우원식은 일본까지 가서 난리를 쳤잖아요. 이런 인간이 국회의장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과연 일본 의회하고 의회 협력 외교를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볼 일이 되지 않을까. 이재명이 이 인간이 말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법률적 책임. 자, 그래서 구상권 1조 6천억 원이 날라갔잖아요. 요거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말이죠. 요 내용은요. 요 내용은 이제 자료 화면을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방사능 검사를 해야 했는데 우리가 4만 9천여 이 검사를 했어요. 4만 9천여 배. 거의 5만에 1년간을 그렇게 우리가 이제 검사를 했어요. 이게 작년 8월부터 8월 24일 날 처음 방출이 돼가지고요. 8월 19일까지 우리가 1년간에 걸쳐서 검사를 해봤더니 전혀 방사능이 나오지 않아요. 인체에 놓은 방사능 전혀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많이 다 검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산물과 바닷물 방사능 검사 건수가 국내 생산 단계 성한도 15,173건. 거의 그 수산물에서 거의 검출 된게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어 503, 광어 432회, 그 다음에 김 511회, 굴 452, 갈치 657, 기타가 1만 2천여 번. 국내 유통 단계에서 1만 4,458건을 조사해봤어요. 일본산 수입 해산물에서 5,173건, 국내 생산되는 천일염 2,977건. 요런 거를 해서 세슘, 요오드, 삼중수소 방사능을 검사했던 이 건수인데 하나도 위험한 게안 나왔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당이 인간들이 작년부터 얼마나 이렇게 투기를 철회하라. 요렇게 여기 이재명 보이시죠? 정청래 보이죠? 이그 옆에 우원식이 보이죠? 그 옆에 이게 다 민주당의 인사들 그 고민정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서영교 딱 보이죠? 요 인간들. 아, 지독한 인간들. 자, 그래서 이 민주당이 한 말, 이재명이가 뭐라고 했느냐? 오염수를 매일 1리터씩 마셔도 상관없다는 이건 돌팔이 과학자들이 말을 믿는 정부가 한심하다. 아니, 이 과학자들의 과학적 근거, 증거를 갖다가 돌팔이 과학자래요. 돌팔이 과학자. 이게 이재명이 한 아주 막말이 되겠어요. 망언. 그 다음에 정청래 핵 오염수를 마셔보고 가족들에게 권유해라. 이런 비꼬는 발언을 한 인간이 바로 정청래. 그리고 임종성이는요. 저는 무엇을 먹을지언정,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는 먹을 수 없다. 이런 더러운 인간들. 예. 그 다음에 양이원영. 이 양이원영도 일본까지 갔잖아요. 방류 계획 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 유엔 산하 기구, 이거는 유엔 산하 기구도 아니다. 요런 좀 비판한 바 있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되겠습니까? 자, IAEA는 산하 기구가 아니야.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IAEA가 아무런 인체 해지가 없다 밝혔어요. 그러면
IAEA는요, 저희 그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국제 기관 중에 하나예요. 이런 IAEA의 평가 보고서도 믿지 않는 이 민주당은 도대체 누구를 믿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2의 사드라든가 후쿠시마라든가 그다음에 광우병 이런 괴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요거 우리 저 이 한국 사람들은요 돈에 약해. 그래서 1조 6천억 정도의 이 홍보비가 들어갔습니다. 불필요한 홍보비가. 예, 정부 얘기를 믿어라. 과학자들의 말을 믿어라. 여기에만. 그래서 요 돈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돼요. 구상권. 반드시. 예.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요 얘기를 이제 드렸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 후쿠시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MBC는 또 한술 더 써요.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인데, 예, 이거, 그러니까 이 고기, 이 저 해산물, 이게 죽어나가는, 예, 요거를, 지금 이제, 예, 이렇게, 자료 화면까지 넣어가지고 수산물들이 이게 다 죽어나가는 방사능 때문에. 야, 참 이게 당시 민주당과, 예, 그 다음에 MBC의 이 합작, 예, 사기 가짜 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후쿠시마 방류가 개시된 후에 일 수산물이 이렇게 좀 진한 이 갈색, 요게 이제 예, 늘어난 양이에요. 방어. 이게 그러니까 2023년도 경우에는 836톤인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 들어와서는요. 2004톤으로 늘어났어요. 금년 상반기에. 그다음에 폐강류 1737에서 2750톤으로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정어리 235에서 1103톤으로 늘어났습니다. 홍어 105톤에서 313톤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요, 지금 이제 보도를 보면은, 지금 농산, 이 노량진 수산물 시장, 대표적인 수산물 시장인데, 여기에 소비자들이 일본 수산물이 더 맛있다. 그래서 일본 수산물을 이렇게 많이 찾는다는 겁니다. 뭐, 이 방사능 우려는 그만두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본 수산물 수입되는 물량도 저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 괴담이 얼마나 이게 어이가 없는 것이냐. 그래서 요거 다음에, 2028년도 선거 때도 요런 괴담의 앞장선 인간들 싹 다 정리해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당면적으로는 반드시 민주당과 요, 그 다음에 당보다도요, 앞장서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이 문제 있다. 이런 가짜 뉴스를 말한 인간들을 갖다가 전부 딱 특정을 해서 이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드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이 가짜 뉴스는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러면은요, 자, 이게 누구죠? 표창원이요. 이 표창원 가발 빨간 모자를 쓰고 노래 불러가면서 예, 사드 전자파는 싫어, 뭐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사드의 전자파는 싫어, 이 유엔가에 빗대서. 요 선회원 이거 보세요.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사드 싫다 이거예요. 야, 그리고 이 박지원 추미애 이 하는 꼴 보십시오. 예, 요건 이제 광우병 사건 때 예, 꼴. 그 다음에 내 송송 뚫렸다 광우병 사건 때 내 송송 구멍 탁. 이 정도로 요 난리를 친 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광우병 때 다 죽습니다. 이런. 응? 그리고 광우병 소고기는 싫어. 뭐, 이 엄마 아빠. 요런 그 이 포스터까지 그려가지고 예. 이게 바로 이게 민주당의 행태가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철저히 이런 가짜 뉴스, 아 이재명이 이런 가짜 뉴스, 이게 자기 본인 방탄 벽친 데까지 써먹고 있잖아요. 아니 11개 혐의가 모조리 가짜고 조작이라는 거 아니에요. 야, 그래서 조작 방지법까지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사 신진호 판사는 무서워가지고 판사 증언 시켜줄게. 그리고 판사 임용 격려 10년으로 가지 않고 이제 5년 절반만 예, 이 법조인 생활만 하더라도 전부 판사로 임용해줄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사탕 발림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의 작전이 아니냐. 더러운 인간들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마치고 지금 이제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께 요 김문수 지금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 환노위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어요.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는요. 현재의 결정을 인정하지만은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으로 믿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과거 우파 성향의 집회에 참석해서 문재인은 빨갱이다. 기생충을 잡아다가 이 뒷주에 집어넣어야 한다. 이런 발언과 관련해서는 재야 시절에 광장 대중집회에서 한 발언인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을 해서
지나치게 자극적 발언을 하게 돼서 유감이다.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정제된 발언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전관 목사, 이 자유통일당과 관련해서는 원칙적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정당이다. 국민의힘과 정치적 지향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요, 경기도지사 시절 때 걸그룹 소녀시대에 대해서 쭉쭉빵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나봐요. 그 표현과 관련해서는 춘향전은 변사또가 춘향이 뭐 먹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한 바 있다고 하는데, 예, 요 발언, 요 뭐 X 먹는 이야기다, 이거 뭐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죠. 요 발언과 관련해서 이거는 인권 감수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발언이다 이런 이제 비판을 받아왔어요. 저 그 지적과 관련해서는 변사 또는 부정부패한 관리를 질타하는 의도가 많았다. 그리고 소녀시대는 한류 열풍 주역으로 강조하려는 것 뿐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시점과 관련해서는 뭐 저하고 제가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48년 8월 15일이 맞다. 이렇게 답장을 했어요. 자, 그래서 헌법 전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서 45년 해방 이후 48년 5월 10일 전국 유권자의 투표로 제헌국회의원을 선출해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했다. 아, 이러한 입장을 네,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요. 민노총 관련 내용이 되겠는데, 이 건폭노조로 민노총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건설 현장마다 자기네 민노총 출신의 노조원들을 채용하라. 이렇게 압박, 협박, 그리고 이제 건설 작업에, 이런 그, 이 방해. 요런과 관련해서, 민노총이요.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서 전부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요. 민노총 건설노조 경기 중서부 건설지부 간부 A씨하고 B씨. 여기에서 이제 원심대로 징역형을 그대로 다 확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사람들은 경기 안산 상록지구 이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말하자면 철근 콘크리트 근로자의 70%를 갖다가 민노총 조합원으로 고용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가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공사를 방해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공사를 방해하니까 이제 고발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2022년도 10월에 해상업체의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고 또 공사장 출입문을 막아서 공사를 또 6일 동안이나 하지 못하도록 중단시켰어요. 그리고 그 당시 또 노조원 천여 명과 함께 공사장에서 집회를 열고 현장을 통제하던 경찰을 넘어뜨리거나 정강이를 걷어차서 경찰에게 또 부상을 입힌 혐의. 요거는 특수공무 집행방해 치상이 되겠습니다. 전부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이 민노총, 이 노조는요, 민노총 건설도 이번에는 이제 경인지역 이 본부의 간부인데, 요 사람들도 전부 징역형 집행유예가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21년도 6월에서 22년도 12월까지 인천에 있는 건설, 아파트 건설 현장 세 곳에서 건설 업체를 압박해서 노조원 233명을 취업시킨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민노총에 대해서는요, 강력한 이 사법 재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본 방송 마치겠고요. 지금 문재인이가 지금 이제 친명 조직에 대해서 거친 이런 발언을 한 거, 이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민주 혁신회의가 꼬리를 내리고 있는데, 요 내용은요, 이어지는 방송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